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미래에셋증권 거래 수수료를 90일 동안 빵으로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군요. 그 회사 미래에셋증권에서 오신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직접 만나실 일이야 뭐 거의 없으시겠습니다만 네. 해외 투자할 때도 우리 유명관 연구원은 아, 요 퀀트는 이제 국내 주식. 네. 주로 이제 컨트롤 하시는군요. 네, 오늘은 국내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원래는 해외도 하세요? 이제 국내 분석을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해외 주식 시장 좀 아, 분석을 그렇습니까? 해야 네. 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 안경을 좀 바꾸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멋있어. 또 체크하셨군요. 네. 네, 우리 유명관 연구 아시죠, 우리 박정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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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썰미 좋으시네요. 저도 네. 아, 뭐가 바뀌었지 아, 네. 막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안경이 바뀌었네요. 네. 약간 살도 좀 빼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아직 안, 네, 빼야 되는데요. 아예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빼면 안 된다고요? 빼야죠. 아, 네, 빼야 돼요. 네. 아, 너무 지금 사랑스러우시잖아요. 네. 우리 헤어스타일도 너무 지금 귀엽고 너무 좋습니다. 네. So lovely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또 퀀트 입장에서 보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들 한번 쭉 한번 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배경 지식부터 좀 깔아볼까요? 저 원래는 뭐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출연 이제 섭외 이제 요청이 오셔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좀 급하게 좀 준비를 하느라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금리랑 환율이 제일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이나 사실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선 지금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스타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매크로 변수 점검 및 실적 점검이라는 주제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네. 금리가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네. 미국 10년 금리가 1.7%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뭐 시기를 너무 길게 준비하지 않았고요. 2016년 이후부터 제가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시장에서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2016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했던 국면을 뭐 한번 4개의 국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현재 국면 포함해서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위에 차트만 봤을 때에는 금리가 오르면은 흔히 말하는 뭐 밸류 주식들 가치주가 뭐 성과가 좋고 성장주가 안 좋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주황색 선 차트를 같이 항상 보셔야 합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차라 그래서요. 요 10년 금리와 2년 금리를 빼서 계산한 차트인데요. 이제 금리가 오를 때 예를 들어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밸류 스타일의 주식들이 강세를 띠게 됩니다. 네. 반대로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두 번째 국면 봐주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빠지는 국면이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는 실제로 흔히 말하는 오히려 성장주의 성과가 더 좋은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연초 이후부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아래쪽에 주황색 선이 살짝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그래서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가장 좋았었던 뭐 게임 업종의 주식을 팔고 뭐 화학이나 철강 업종의 주식들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사실 이러한 스타일 로테이션을 굉장히 좀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양. 네. 왜냐면은 아직은 작년 3월하고 굉장히 비교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세요. 작년 네. 3월에도 사실 미국 10년 금리가 갑자기 이제 탁 튀어 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의 색깔이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철강이나 화학 뭐 혹은 산업재의 주가가 그랬죠. 네 여름까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3월 달이기 때문에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뒤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은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분기가 4분기는 저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금리가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스타일 로테이션을 좀 과감하게 한다라는 건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국면 금리가 올랐을 때 국면의 업종별로 성과 테이블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네. 1번 국면하고 3번 국면은 금리가 상승했고 이 장단기 금리차 같이 상승하는 국면의 업종별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 국면 보시면은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뭐 비철금속 화학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의 성과가 좋았고요. 이 두 번째 국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금리는 상승했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는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시면 헬스케어, 뭐 조선, IT, 가전, 미디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확연히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스타일 로테이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그 주황색 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저희는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가 사실 뭐 최근에 연준의 이제 매파적인 좀 발언으로 어쨌든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주황색 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된다는 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경우에는 아마 주황색 선 그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을 할 거고요. 네. 뭐 예상보다 뭐 좋지 못하다면 다시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연초부터 사실 되게 산업재나 이런 소재 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금리가 사실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저는 시장 색깔은 또 확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사실 치우친 베팅은 굉장히 위험한 국면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시장 색깔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좀 이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으로 네 업종 비중을 좀 쏠려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네, 되게 위험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이야기를 또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200원 넘었습니다. 네. 1,200원을 딱 터치를 이제 했죠. 오늘 네. 조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세지면서 신흥국 대비 이제 선진국 기업들의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사실 넘었었던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2010년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네. 이게 조금 더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면은 동그라미를 제가 좀 쳐왔습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2010년 이때는 유럽 재정위기 처음 터졌을 때였을 거고요. 2015년도 16년도는 아마 중국 쪽에 위안화 이슈가 있었을 때고 그리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전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제 막 네. 시작했을 때 19년도 이때도 1200원 선에서 계속 이제 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제가 뭐 금리랑 환율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과연 지금 레벨에서 어떻게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1200원 선을 터치했을 때 보면 외국인이 총 미중 무역 갈등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부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원화 가치가 싸지게 되면은 이 한국 주식을 하기 편한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은 달러를 갖고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 아래쪽에 보시면은 사실 작년 11월부터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 12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조금 1250원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환율만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네. 저는 외국인 수급은 계속 긍정적으로 네.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네. 보면 원달러 환율이랑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는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를 저도 네. 환율하고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 네, 이거는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했을 때에는 또 이게 다른 모습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모든 경제 데이터 중에서 저는 환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예측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네. 환율이 올라갈 때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요. 빠질 네, 때 네. 주식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은 이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는 네. 외국인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외국인이 이제 뭘 살 건지를 저희는 봐야 될 텐데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외국인은 실제로 이게 11월 달부터 계속 한국 주식을 샀더라고요. 네. 이게 계속 판 것처럼 사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1월부터? 네. 3개월째 지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네. 네. 아, 그래프가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월별로 이제 외국인이 얼마큼 샀는지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1월 달에는 2.6조 원, 그리고 12월 달에 3.4조 원, 1월 달에는 1.2조 원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네. 좀 마이너스잖아요. 아, 이건 누적 순매수이기 때문에요. 네. 아, 네. 무조건 오른쪽 아니, 위로만 올라가면 무조건 이제 네, 플러스군요. 맞습니다. 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 전체 네. 다 누적을 했을 때 지금 네, 마이너스 2.5까지 올라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2.5조 원. 왼쪽 보시면 25조 원이죠. 아, 25조 원. 네. 그러니까 여름까지 정말 주식을 많이 팔다가 네. 11월부터 이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네,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업종들을 산 거거든요. 어떤 업종이에요 이게? 이게 IT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IT 가전.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산 업종 그리고 주가 상승률을 Y축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3개월 동안 퍼포먼스도 가장 IT가 좋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가장 많이 산 섹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라고 하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 아, 반도체 업종도 뭐 있다도 있긴 있군요. 네, 디스플레이 업종도 있고요. 네, IT 가전 업종, 뭐 LG 전자. 네. 네, 제일 많이 판 게 혹시 호텔 레저입니까? 시가총액 대비로 해서 가장 많이 판 업종이 호텔 레저 업종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익 모멘텀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테크 이제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8월 달 딱부터 10월 계속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 계속 그런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상향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제가 이 환율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지금 레벨에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만 확인이 되면 제가 외국인은 아마도 한국 주식을 계속적으로 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IT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없는 섹터가 사실 IT 업종이에요. 네, 이미 하향 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조금 뭐 하이닉스나 오늘 전자도 사실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에는 하향 조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업종들보다는 이미 하향 조정이 끝나고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섹터가 이제 IT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원래 이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랑 이제 LG전자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대략 한 5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뭐 33조 원 정도 한국 기업들이 벌었으니까요. 대략 한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4분기 실적에서는 항상 어닝 쇼크가 매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요 왼쪽 차트 한번 봐 주시면은 기업들의 일회성 비용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대손 상각비나 뭐 기타 영업 손익으로 계산되는 항목들일 텐데요. 대부분 다 4분기에 발생을 합니다. 네, 기업들이 뭐 1, 2, 3분기에 처리를 안 하고 4분기에 이런 일회성 비용을 내기 때문에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서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일회성 매년 이렇게 일회성 나오면 이제 네. 애널리스트들도 아, 4분기엔 일회성은 뭐 좀 늦겠구나. 이렇게 생각 좀 해도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는 아마 코멘트가 거의 다 들어갈 거예요. 일회성 아, 때문에 실적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좀 4분기 프리뷰 자료에는 주로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좀 네.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얼만큼 틀리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네.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16% 정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100을 추정했다 그러면은 84 정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순이익은 45% 정도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100을 추정하면 55조 원이 실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많이 틀려요? 네, 순이익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네,
그만큼 4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저희가 접근할 수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전문님께서도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4분기 실적 같은 거 나오면 아 이거보단 좀 덜 나오겠거니라고 늘 그냥 생각하시겠군요. 네, 아니 저도 정 프로님 질문처럼 아니 매 4분기에 네. 사실 뭐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네, 내년도 실적 좋게 내려면 아예 4Q는 조금 줄여서 넘어가자 뭐 그런 경향 때문인지 항상 4Q는 항상 이래 부러지거든요. 그런데 네. 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는 보면 반영을 안 해요. 네. 근데 그 얼마만큼 줄일지 그쵸. 그 사실 예상 모르니까. 자체가 좀 어렵고 네. 보고서에 그렇게 한 줄 정도 뭐 일회성 관련 비용이 뭐 있어서 부진할 수 네. 있다 이렇게 좀 코멘트가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아마 막 13년도 14년도 이때는 건설 조선 업종에 정말 막 몇 조의 어닝 쇼크가 나왔었던 것도 전부 다 네, 4분기에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좋았는데 또 영업이익 쪽에서 살짝 한 1.2조 원 정도 미스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다 일회성 네, 비용 좀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치는 낮춰야 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작년에 3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올해 4분기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에는 54조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기업 실적이 한 60% 느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 시즌이 아니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62%를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자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어닝 쇼크가 나올 곳이 많이 없거든요. IT 같은 경우에는 IT를 제외한 업종들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혹시 그 쇼크가 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이 또 있나요? 아니면 뭐 업종 상관없이 그냥 비슷하게 다 나옵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어디 뭐 조선이니 철강 이런 데서 특별히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건 네. 없나? 경향성은 딱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산업재 그래. 쪽이 좀 어닝 쇼크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수주 네.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반영되는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충당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수주를 받았을 때는 이 정도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돈을 받아 보니까 그 돈이 아니야. 뭐 비용이 더 많이 생겨서 뭐 이런 네. 거 다 일회성으로 반영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재 쪽이 기본적으로는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또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통 연말 되면 이제 그 사장님 교체, 뭐 새로운 경영진 되잖아요. 네. 12월 달에 발표 네. 보통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장님이 딱 취임해가지고 네. 지난 4분기 실적 좀 까라. 아 그래야 이제 네, 왜냐하면 내가... 그 실적은 이제 전 사장님 실적이고 이제 새로운 사장님 실적이 2022년부터 이제 좋게 나오려면 그런 것도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네, 그런 경우도 네. 많죠. 네. 아, 네. 깔 수 있는 건 좀 다 깔아 네. 해가지고 아, 그래서 4분기 이게 오히려 좀 적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의도적인 일회성 비용 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현금 흐름도 많이 보잖아요. 예. 네. 충당금을 잡아서 까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현금성 손실이 있는 손실인지. 그거 좀 나눠봐야 되겠네. 예. 보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4Q 뭐 이제 실적 나오기는 한데 네.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쇼크가 나올 만한 거는 이슈는 많이 없을 걸로 네,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몇몇 기업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또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익 모멘텀 항상 저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익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고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1월, 4월, 7월은 더 중요합니다. 이익 모멘텀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달이에요. 1, 4, 7월이. 네. 그러면 실적 분기 바로 직전 월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정말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율 이런 것들은 정말 1월 달에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주가도 굉장히 반영을 잘 합니다. 네. 같은 경우.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꼭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4분기 실적 말고 네. 뭐 4분기 실적은 이미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 나올 정도의 기대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실적에 대한 변화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2022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이 전체 이제 주황색 선은 국내 기업 전체고요. 회색이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아래쪽이 반도체의 이제 이익 모멘텀 추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정치의 변화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황색 선 보시면 되게 이익 모멘텀이 재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반도체랑 반도체를 아닌 쪽을 갈라내서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이미 하향 조정이 여름, 그러니까 여름 한 9월까지 이어졌다가 네. 최근에 사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회색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아직까지 충분히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 회색 선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검정색 선은 지금보다 사실 더 빠질 가능성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른쪽에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가 이제 위쪽에 있는 업종들이 이익 모멘텀이 좋다라는 네, 업종인데요. 상사 자본제, 자본제,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반도체. 네. 요 공통적인 운송. 특징인 앞에서 제가 외국인이 뭘 샀는지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외국인은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을 샀습니다. 네. 그만큼 실적 변화에 대해서 외국인이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에요. 반대로 뭐 유틸리티나 호텔 레저, 건강관리, 철강, 조선, 기계 업종은 사실 이익 모멘텀이 좋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두에서 제가 금리가 네. 오르면은 뭐 철강, 뭐 기계, 화학 이런 쪽의 주가가 좋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다만 작년 3월하고 다른 거는 4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난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네. 이 오른쪽으로 좀 치중된 포트폴리오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사실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이익 모멘텀이 좋은 쪽은 사실 IT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조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2022년도의 이익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지만 어쨌든 반도체나 IT 쪽에서 좀 상향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아마 제가 전망 쓸 때 썼던 내용이거든요. 네. 네. 아마 매출 원가율 너무 낮다 지금. 아마 올해 매출 원가율 오를 거다. 그래서 기업들의 마진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이 3분기 이제 기준으로도 매출 원가율이 또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 가격 지수가 올해도 계속 지금 뭐 유가든 물가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지금 레벨보다서 낮아지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럼 매출 원가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어쨌든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결국 네. 내가 만 원에 팔았을 때 얼마의 원가를 가져가는 그 비율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품 가격은 좀 올라가고 네. 매출 원가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면 네. 그만큼 이익이 더 남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라는 건데 네. 올해 상황을 사실 대입해 봤을 때에는 네. 이 낮아진 매출 원가율이 더 낮아지긴 어려운 상황을 저는 맞이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8점 뭐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치면. 네. 더 낮아지기 않아도 네. 판매 가격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는 건 어쨌든 매출액이랑 매출 원가를 같이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물가가 오르게 되면 매출 원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 네. 3분기까지도 기업들의 매출 원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면서 이 원가율이 낮아진 효과가 컸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만 원에 팔던 게 매출 원가율 80%면 이제 8천 원이 원가일 거고 그게 12,000 원이 되면 9,600 원이 아마 원가가 될 테니까 같은 매출 원가율이라도 어쨌든 매출액 자체가 매출 단가가 커지면 그렇겠구나. 아 살짝 제가 헷갈린 건가요? 저는 하여튼 그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면 매출 원가율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도 조금 더 남는 거 아닌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그래 왔던 게 사실이지만 네. 올해 상황은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네. 매출액이 뭐 일정 부분 늘어도 그것보다 매출 원가가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매출 원가율은 상승할 거고 아 원가율이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뭐 네 그럼 영업이익률은 좀 하락 그렇겠네요. 예상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요 2022년도의 국내 기업 이익 모멘텀이 사실은 뭐 당장에 사실
개선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업종이나 종목별로 정말 세부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플러스가 나는 좀 기업들이나 업종 위주로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익하고 주가 그러니까 네. 이익이 플러스라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들이고요. 반대로 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업종 보시면은 네. 이익도 좋고 되게 주가도 지금 괜찮은 업종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IT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꺾이지가 않는다라면은 계속 뭐 비중을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반대로 지금 이익 모멘텀이 안 좋은 업종들을 베팅하기에는 굉장히 매크로 이제 환경이 너무나도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이제 뭐 화학이나 철강사는 뭐 이런 플레이 자체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알파를 낼 수 있을지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갑자기 금리가 조금 빠지게 되면은 또 시장 색깔이 확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로테이션이 계속 위험하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 왼쪽 끝에 호텔 레저가 또 있네요. 네. 주가는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익은 플러스고 주가가 마이너스인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항상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 단어가 피크아웃이거든요. 네,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주가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이 좋은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익 모멘텀이 네. 긍정적인 기업들을 또 뽑아 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환율도 부담스럽고 금리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들은 아마 주가 반등이 나올 때에도 반등이 좀 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좀 뽑아왔어요. 네, 그 뽑아온 회사들을 또 불러드린 시간이 항상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시간에는 있습니다. 제가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스크리닝 기준은요.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플러스인 회사 그리고 2021년 4분기 2022년 영업이익 변화율 이건 뭐예요? 1M이 한 달? 네, 한 달 동안 추정치가 네. 올랐는지 추정치가 네. 올랐는지 네. 그리고 2021년 3분기 영업이익 실적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들 이런 조건들로 이제 회사들을 뽑아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들 대략 한 10몇 개 되는 거 깔끔하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KT, LG이노텍, 기업은행, 현대글로비스, LNF, LG유플러스, DB하이텍, GS리테일, 포스코인터내셔널, TCK, 심텍, 롯데칠성, SBS, 이녹스첨단소재, 원익QNC, 파트론, 테스나, CJ프레시웨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파트론이 그 파트론인가? 그 외 라디오 광고 가끔 보면 파트론 뭐 이렇게 하는 회사 그 회사가 파트론 여기에요? 모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아 그 라디오 광고 나오는 회사가 있거든요. 파트론이 IT 하드웨어 업체고요. 뭐 대체로 이름은 들어본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SK 네, 주로 테크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물론 요거는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께 뭐 추천한다거나 좋다는 회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퀀트를 주로 하시는 우리 유명한 연구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스크리닝 기준,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라든지 뭐 실적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등등의 이런 조건에 맞는 회사를 그냥 가져오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걸러오신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이런 수치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어느 회사인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야 21년 1, 2 와, 어디야 이거? LNF가 LNF가 IT 가전회사군요. 그러니까 보통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다 IT 가전 섹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네, IT 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LNF. 지금 네, 수급 주체가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살 때 사실 기본적으로 IT를 많이 사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저도 그래서 IT를 왜 샀지라고 이제 저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는 이익이 좀 안정적인 것 같.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리닝을 해봐도 네 조금은 뭐 반도체나 뭐 IT 하드웨어, IT 가전 업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번에 제가 스크리닝한 기업들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라디오 광고 나오는 한 하드론입니다. 하드론. 아, 아 어쩐지 파트론 같은 회사가 광고를 할 이유가 없네요.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인가? 하여튼 그거 회사였던 것 같아. 하드론, 오 하드론 뭐 이런 이제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디오에 얼핏 들어가고 기억이 잘 안 났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들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우리 저 전무님은 항상 우리 유명한 연구원 오시면 계속 네. 요저 자료 보시면서 자기 저 주식 살 것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을 하셔야지. 아니 내용이 왜? 오늘 네. 되게 중요한 걸 아, 짚어주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4Q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우리 유명한 연구원이 매번 이 매주 이익 추정치 네,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 8월달 이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반도체 때문에 누웠다가 지금 실제로 실제 어떻게 발표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잠잠히 듣고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네. 1200원 터치해가지고 이 환율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맞는지 오늘 그것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리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수들 세 가지 이렇게 체크해 오셔가지고 네. 네, 좀 자세히 아.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빠지셨구나 또. 네. 네. 아 우리 유명한 연구원한테 왜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유명한 연구원의 매력에 다들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저도 빠졌고요. 저희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브로맨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핑크빛으로 가지 마세요. 네. 그냥 워낙 이제 자료가 좋고 또 열심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이 사실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런 칭찬 또 받으실 자격이 있고 또 이 좋은 자료들에 이런 칭찬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유명한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퀀트로 살펴본 아, 2022년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인 기업 리스트 쭉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 우리 유명한 연구원도 저기 주식 투자를 하세요? 저희는 또 할 수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세요? 네, 다만 좀 애널리스트들 이제 보고서 나오는 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고요. 커버를 하지 않는 기업은 해외 주식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좀 하시고 실제로. 그럼요. 네.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주로 이제 퀀트의 입장에서 하세요? 아니면 이건 뭐 이제 내 투자하는 건 그냥 내가 기분 막 꼴리는 대로 갑니까?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주식하기 편안한 국면이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난이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네, 그래서 좀 너무 단순하게 퀀트로만 예를 들어 매수를 하고 뭐 안 본다 이렇진 않아요. 네. 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데는 뭐 좋아하세요? 어떤 주식? 해외는 뭐 좀 편하게? 네, 해외 주식은 굉장히 뭐 편하게 매수 매도를 네.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주식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해외 주식. 네. 혹시 뭐 주식하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아, 네. 네.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무슨 웃음일까요? 아니, 아니. 네. 자,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서로 우리 존중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자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